아디바바는 2011년에 미술원으로 시작해서 2012년부터는 미술 재료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아이들의 창의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아티바바는 아티는 아티스트, 그러니까 아트에서 온 미술이라는 뜻이고요. 바바는 프랑스어로 아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아이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토끼 모자를 쓴 아이, 그 토끼가 빵빵하게 상상력이 가득 찬 모습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낳고 엄마가 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또 아이들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무엇보다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가장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아이들의 창의력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어떤 꿈을 꾸느냐가 더 초점이 맞춰진 거라서 미술원을 하면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의 개성을 살리는 그런 데 많이 치중을 했었고요. 미술 수업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은 아이들한테 이 좋은 재료와 또 프로그램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과 재료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개발하고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발색이 아주 좋은 저희 아티바바 물감이 가장 대표적인 기본이고요. 돌아가는 기계에다 물감을 뿌려서 이제 재미난 물감놀이 효과와 함께 색깔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교육 왕구, 저희가 개발에 아주 힘을 쓰고 있고요. 물감 외에 저희가 이제 교육 재료로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도트 마카가 저희가 또 두 번째 대표 상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품인데 마카 종류거든요. 이것을 콕콕콕 찍으면서 예전처럼 이렇게 짝짝짝 그리면서 하는 마카가 외에 넘어서서 콕콕 찍으면서 이제 동그랗게 모양이 나오는 교육 왕구로서, 교육 제품으로서 저희가 많이 개발하고, 이거에 외에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저희가 당연히 나라에서 정해진 KC를 다 받는 거를 저희 전제로 하고 있고요. 안전한 거를 당연히 저희가 제공을 해야 그걸 기반으로 아이들이 더 자유롭게 미술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안전과 조금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술 전문가들로 시작을 해서 사실은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무지함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열정으로 많이 뛰었었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침체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좀 많이 위축되기도 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정말 다행히 아티바바를 또 구매하셨던 분, 또 저희 미술원에 있었던 친구들 이런 분들이 좀 격려를 많이 해주셨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이게 되게 도움이 됐다, 즐거웠다 이런 소식들을 좀 접하면서 저희가 힘을 좀 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온라인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홍보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소수의 인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인력과 소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 온라인에서 홍보나 이렇게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이외에 많은 도움들을 주시고 있어가지고 그게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다, 뭐 그리고 어떤 뭐 정보를 주는 지원이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합쳐서 저희가 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조금은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사진, 영상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요즘 불경기기도 하고 그런데 항상 어렵다 하는 거는 항상 있는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저희 소상공인들 모두 힘내서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소상공인 화이팅!